아 진짜 몰랐고 진짜 몰랐어. 가스레인지가 어떻게 브라이슈트야 씨.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 왜 구독을 눌러주세요. 너무 강해 보여. 잠자리 족밥인데. 아니 맥락을 잡고 마이크로소프트. 자 여기까지 연습 문제였습니다. 근데 네. 정말 답답하네요. 자 이제 본격적인 문제예요. 자음 퀴즈 갈 거예요. 네, 네. 자 카자흐스탄 북부에서 북극해까지 러시아를 남북으로 종단하는 산맥. 이응, 리을, 시읒, 미음. 이거 한 번쯤 들어봤을 수 있어요. 진짜 모르겠어. 저 봤거든요. 자 주세요. Only 산맥. 하나밖에 없다며. 우랄 산맥. 아~ 맞습니다. 아 우랄이야? 이건 제가 차마 언급은 못하겠습니다. 너무 지가. 이거는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얼추 맞으면은 넘어갈게요. 네? 가스레인지를 네 글자로 이렇게 말합니다. 비읍, 리을, 시옷, 티읕. 자 일단 은별이는 정답 취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루스타? 요거는 그래도 발음상. 자 우리 요민양 거부터. 보리사탄. 아 그리고 혹시 양갱씨는 혹시 아까 요민양이 오랄산맥을 해가지고 혹시 좀 웃기고 싶은 마음 있었나요? 아 진짜 몰랐고 진짜 몰랐고 가스레인지가 어떻게 브라이슈트야 씨. 무슨 슈트야 언니? 아 쉽다 근데. 어려운 거 내주세요. 이순신 장군이 하깃진을 펼쳤던 전쟁은 히읗, 시옷, 디귿, 디귿, 치읒. 오케이. 자 일단 양갱이. 아! 요민양. 아 한산도였구나. 아 맞아 아. 맞아. 자, 항산? 자 이미 틀렸어요. 자 한산도 대첩이었습니다. 자 지금 점수 한번 짓기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2점. 저 4점이요. 저 라이트 용사. 다음은 어떤 식으로 하면 하는 건지 보면 바로 나옵니다. 자 이게 무언가요? 써주시면 됩니다. 족밥으로 저 또 없는 것들이. 아 여러분 근데 바꿀기 한 번씩 드릴게요. 왜요? 지금 다 똑같이 지셨는데 바꿀기 한 번씩 드릴게요. 운영 전 안 바꿀래요. 안 바꿔요? 네. 진짜? 네. 정답입니다. 피사의 사탑. 자 이거는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투장. 아니에요? 헝가리. 헝가리. 아 근데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거 좀 에바다. 제주도 이중섭 거리. 아니. 자. 아. 아이 진짜. 용비야. 에이 거짓말. 자, 두 분은 맞았으니까 일단 가져가세요. 제 동답. 서독과 남독 그 중간에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서독과 남독이요? 어 그러면 이름이 뭘까요? 여기 이제 통일을 하면서 이제 허물어진 그거 아닌가.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오! 어! 아 혹시 베를린 장벽 얘기하나요? 아 베를린 장벽인가? 아, 지금 베를린 장벽 썼어요. 네. 어이라고 썼는데 확실합니까? 네. 정답은 만리장성입니다. 아! 뭐! 잠깐만 사진 다시 보여주세요. 아! 이거 사진이 너무 산뜻하게 나왔어요. 요거는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에이 똑똑해요 저 진짜. 양의 정답. 아 전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요미도 일단 가지고 있어요. 네? 자 저 보세요 가운데. 자 일단 요미니아씨 정답은 스톤엔지고요 올림푸스가 아닙니다. 공개 안 하면 안 돼요? 공개 안 하면 안 돼요? 저 그냥 틀린 것 같아. 공개 안 하면 아 제발요 잠깐. 아 저 진짜 어 제발요. 아 왜요? 아 저 진짜 괜찮아요? 바위 모드. 아 뭐 쌈밥집이세요?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속담 맞추기로 아 나 진짜 자신 있어.
나쁜 일을 하고 간사한 께로 자기 잘못을 숨기려 할 때 쓰는 말. 아 이거 나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 재미없어도 돼요. 이제 슬슬 제발. 양이 그 정답인데 거의. 어. 김민수. 아, 민수가 뻔뻔하게 해요. 엄마 미안해. 엄마 기억이. 미안해. 은별이가 또 웃긴데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이건 제목과 관련이 없죠. 오리발 내미는 의미 맞는데? 그럼 그렇게 썼어야지. 닭도 밥 먹고 오리발 내민다. 우리 요민양이 쓴 걸 보세요. 오리 먹고 거위발 내미했지. 아주 비슷했잖아요 여러분. 요거 정답... 인정해줄까요? 아, 인정 처리 해주시다. 줄까? 왜냐면 점수가 너무 없긴 해. 어, 요미. 너무 좋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의미가 통용되잖아요.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른다는 네.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시나요? 낯이 기억자처럼 생겼잖아요. 낯을 놓고도 앞에 놔줬는데도 어, 난 몰라 나 기억자도 몰라 이런 식으로 오리발 발뺌핀 이거 맞아요. 뭔가 그건 그냥 멍청한 것 같은데? 아 이거 진짜야. 이거 컨셉이 과한 거야. 진짜 쉬운 걸로 할게요. 네? 아무리 재주가 있다 해도 그보다 나은 사람이 있는 것이니 너무 자만하지 말라. 좋아요. 좋아요. 오. 자, 정답은 우물한 개구리 혹은 삐누누 위에 나는 거. 아, 우물한 개구리 할 거 하려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인생은 상대값. 명언이다. 자, 그리고 요거는 조금 다르죠. 군뱅이 앞에서 주름 잡지 마라가 아니고 약간 굳이 안 해도 되는 허세를 부릴 때 쓰는 아~ 말을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같은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은 없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오늘 갈통주 다시 한번 순위를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등 60점의 밤 양계, 2등은 49점의 김은별, 34점의 요민양입니다. 어떡하다니까! 자, 이제 좀 각자 상식 수준을 조금 레벨이 좀 급이 나뉘었는데 1등부터 소감 발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좀 넘사벽으로 점수를 많이 가져가긴 했어요. 여기 있을 그게 아니에요, 저 진짜. 다른 사람들은 할 말이 없긴 하겠네요. 네, 그럼요. 아니 뭐 어찌됐건 꼴등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은 본인보다 위와 아래에게 한마디씩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위 1등으로 차지하신 양갱님에게. 설마 진짜 1등인 줄 알까? 내가 조졌다고는 생각 안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좀 있고요. 꼴등인 요미한테는 책 좀 읽으라고. 죄송합니다. 공부 좀 하고 오겠습니다. 예, 지식상 언니들에게 좀 한마디씩 좀 해주시는 게. 몇 달 전인가 아는 친구가 은별이 방송을 보고 은별이 이거 멍청한 거 컨셉이야 라고 물어본 적 있단 말이에요. 그 멍청한 은별이보다 지금 미치라는 게 약간 좀 진짜 어이가 없는 게 난 요미가 당연히 은별이가 사실 안 멍청했구나 이럴 줄 알았는데. 자, 오늘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네. 발통주 콘텐츠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